니들이 원한 게 그게 아니었어, 니? 신이시여, 정령, 이것을 인간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다 손으로 한 거예요, 이런 것도. 2000년 전에 만든 거 아니야. 색깔 봐라, 이거. 와, 녹아, 녹아, 그냥 입에서. 백! 어. 하리! 마시무스! 마시무스! 어색할 때 기차춤이 최고야! 그래, 요거야. 내가 원하는 거 요거였어. 웃음을 잘 내려놔야 돼. 그렇지. 진짜 여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온 거야? 와, 야, 진짜 희한한 팀이네, 진짜. 미치겠네. 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저는 뭉뜬 시즌2 첫 번째 게스트고요. 멤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희한하네. 아! 난 역시 계속 걸어. 스페인 가서도 걸었고 이태리 가서도 많이 걸 것 같네. 이야. 어, 준혁! 준혁이 왔다. 이시야! 근데 보트지, 여기는 지금 촬영팀은 한 몇 명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인데? 아, 제가 이 안에 또 숨어 있나 보다. 아, 이것들 왜 안 오는 거지? 아니, 없어, 이 안에. 난 딱 봐도 없어. 이제 형 얼굴은 다 기억하시죠? 다 이쁘게 생긴 애들 아니었어? 오, 왔다, 왔다, 성훈이 왔다. 야, 어우, 왜 이렇게. 수영 선수 배우스. 성훈아. 야. 안녕하세요. 어우, 왜 이렇게. 성훈아. 다르다, 아. 뭔가. 느낌스가 다르네. 그렇지. 배우들은 항상 이렇게 입지. 너 가면 쪄 죽는데. 이거요? 벗으면 돼요. 네. 아, 벗으면 돼. 하긴 해. 그 뭐 다 이렇게 공화 패션 해가지고, 그지? 너랑 나랑은 지금. 그럼, 전혀 나랑. 나 그날 입었던 바지. 야, 나 그날 나 그날 입었던 신발. 나 똑같은 거 다 있어. 나도 그때 신었던 신발. 예. 양말 빨았어. 반스는 갈아입었지. 나 똑같은 바지 하나 더 가져왔어요. 장기 한 5일 정도로 여행 가는 게 처음이라서 기차쯤 쌌어요, 저. 내가 제일 조금 있는데? 오, 얘 뭐야? 아, 뭘? 거의 살러 가냐? 약간 이삿짐 쌓아왔어요. 이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이야. 다시 써먹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아 이거 살도 좀 문대고 좀 비비고 좀 해야지 좀 친해지지. 그저께 본 거죠? 그저께. 맞아. 아 이거. 프로그램이 안녕하세요. 왔어. 왔네. 고맹. 안녕하세요. 귀엽구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얘도. 야, 점점 커져. 와. 아, 이게 옷이 전부예요. 옷밖에 없어요. 우와. 이걸 지금 고민 해봤는데. 형보다는 약간 삼촌이 낫지 않을까요? 삼촌. 그래, 아니 너 이해한다. 아버지보다 세상에 많은 분한테 형이라고 하기에는. 이틀 동안 그거 고민한 거야? 네 편한 대로 해. 자, 삼촌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촌. 예. 왔다. 안녕하세요. 그때. 안녕하세요. 진짜 다리가. 야, 얘는. 형, 저 안 까먹었죠? 저 무슨 선수라고요? 너 명란젓 선수. 아, 야. 명란젓을 다리에 한 10개. 와. 그 알탕이야. 얘는 파스 냄새가. 은단 것들. 너 오늘도 운동하고 왔어? 네, 새벽에 하고 왔어요.
새벽 운동. 아, 근데 오늘 옷도 나도 모르게 시합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입었는데 오면서 아 맞다 무슨 가지?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잡고 왔구만 지금. 아니 진짜로. 처음 만난 건 가식한다니까. 자 이제 고시만 오면 되는 건지.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백바지 뭐야. 롱맨. 아, 어서 오세요. 파도 같아 머리가. 보통 이게 바람을 휘날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휘날림이 전혀 없어. 와우 대단하네. 자. 들어가지 이제. 오늘 수고 받아가세요. 지금 드린 것은 이탈리아 사방육의 일정표입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반영해서 현지 전문가와 함께 현지를 특화된 여행을 즐기는 현지 밀착형 여행. 어? 뭐가 많은데요? 거의 전지훈련 아니에요? 진짜 사나이 아니야? 야, 나 지금 247kg 갖고 왔다니까 스페인에서. 아니 자유여행이라면서. 나 안 할 거고. 아 토할 것 같은데? 다 아침 7시 뭐 이렇게 기상이네. 아, 그럼 고깅 투어 이딴 거는 누가 해? 약간 벌칙. 그러면서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진짜 내 스타일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글래디에이터 스쿨이요? 그게 그거잖아, 300, 그 영화. 300. 그치? 젊은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투어예요. 그래? 근데 안 젊으잖아, 나. 난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아. 난 젊은 친구가 하면 되겠네, 여기, 여기. 아, 우리 젊은 친구. 네. 그럼 그 옷도 입어요, 막 그런 거? 걔네들 다 헐 벗고 싸워. 이거 무조건 웃자 까는 거야. 저 약간 벌칙 같은데, 이거? 이거 벌칙 아니에요? 4시, 4시 40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자유시간? 이동. 피렌체로. 아, 둘째 날은 뭐예요, 그럼 둘째 날? 와인 와인? 아, 진짜? 막 형 이거 발 막 쭉 짜고 막 그거 막 마셔보고 묻고 막 그거 막 마셔보고 묻고 막 그게 아니고 와인밥 보는 게 가서 우리 포도 밟을 거야, 분명해. 그래도 마지막에 야경 투어했어요, 피렌체 야경 투어. 딱 보니까 야경 투어하기 전에 버스킹 하겠네. 아, 할 거야. 딱. 다 각자 개성이 있네. 광장에서. 사실 이 스케줄보다 더 싫은 건 어색함이야. 빨리 들어가고 싶어. 첫 출발이니까 다 같이 구호 하나 외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구호가 있어요. 아, 1999년도 아, 프로그램인데 이거? 우리 그러니까 첫 방송이니까 어색해 하지 말자. 어색해. 일단 재밌게 하자. 파이팅! 파이팅! 오, 이거 그런 거 안 하는데. 아,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목구멍이 딱 보여. 파이팅! 아, 하나도 뭐요? 기운이야. 하나도 뭐요? 기운이야. 그래, 가자고. 가자, 가자. 아, 들어가서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 일단 우리끼리 먼저.